명수품 봅시다. Have you ever thought about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천재 2 맞지? 영어 1, 3과 좀 더 나갈게. Have you ever부터 같이 보자. 보면은 이거 뭐 많이 알다시피 have you ever thought에서 have you thought를 체크해 놓자 알겠죠? 요거가 당연히 현재 완료문 알고 있지? 맞지? 뭐 해본 적 있냐라는 뜻을 가지니까 현재 완료로서 생각해 본 적 있냐를 되는 거죠. 근데 about 뒤에 how many plastic products you use a day 되는데 요게 전부 다 how에 체크를 해 놓고 요걸 우리 뭐라고 부르노?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죠. 맞지? 그런 나이가 맞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네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러듯이 하루에 다음 문장 해석 한번 해볼래? You brushed 너는 방금 너의 이빨을 플라스틱 칫솔로 아침에 오케이 너는 닦는 너의 치아를 플라스틱 칫솔로 오늘 아침에 그렇지? 하고 계속 그거는 어때? 뭐는 어때? 플라스틱 가방. 자, 이게 플라스틱 가방이 진짜 가방이야? 그럼 뭔데? 진짜 가방이야 실물로? 그러면 이거 우리 한글 콩글리시로 그 비닐봉지 같은 거지. 이해가 안 무슨 말인지? 그런 건 어때? 그리고 보관한 플라스틱 용기는 어때? 그리고 물병은 어때? 이 말이지? 계속해봐. 나는 사용한다. 너는 사용한다. 많은 플라스틱을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요. 계속하세요.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인 생산 생산이 주어지 맞지? 체크해 놓으세요. 세계적인 생산은 플라스틱 3억 3억 맞나? 네, 3억 1,100만 톤을 2014년에 돼있지? 동사 리칭 거 체크해 놓으시고 요 문단은 뭐 어려운 거 없죠? 계속 갈게.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계속 해봅시다. The problems with plastic 돼있는데 plastic is useful 해보자. 플라스틱은 유용하다. 너가 알다시피 그것은 싸고 가볍고 그리고 튼튼하다. 싸고 가볍고 튼튼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체크 해놓으세요. Despite 체크를 좀 해놓자. Despite 체크를 좀 해놓고 Despite 뜻이 뭐냐?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근데 Despite는 뒤에 주어동사가 오지 않아. 알겠지? Despite는 뒤에 뭐가 오냐면 명사가 옵니다. 문장에 주어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Despite 자리에는 although나 맞지? although나 뭐 그냥 though나 뭐 even though나 even if나 이런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가진 다른 접속사들을 쓸 수가 없어요. 봐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although, though, even if 이런 애들을 쓸 수가 있다 없다? 못 쓴다고 알겠지? 왜? despite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주어 동사가 아니라 아무나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 계속해보자 플라스틱은 주어 체크하시고 오염시킨다 동사 체크하시고 환경을 심각하게 계속 가장 큰 가장 큰 문제는 주어 체크하시고 거대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 일단 체크해보자 주어 is that 나오면 맞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뒤에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 맞지? 그러면 대절 뒤에 주어 뭔데? enormous amount of plastic waste 까지지 맞지? 동사는 is generated 지 맞지? 그럼 해석해보자 다시 가장 큰 문제는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자, generate 뜻이 뭔데? 형성. generate는 발생시키다, 형성시키다 알겠지? 그럼 형성되었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세 개를 통해. 통틀어서. through가 아니잖아. throughout. 세계 전역에. 됐나? plastic remains. 계속. plastic 주어, remain 동사. 좀 특이점은 플라스틱을 단수 취급한다는 거. 알아 넣으세요. 계속. 쓰레기 메리치에. 쓰레기 메리치에. 수백 년 동안. 수백.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이렇게. 자, result 동사 체크하시고, 동사가 뭐를, 여기 원래는 and가 동사겠지만, 맞지? 아, 미안. and 접속사를 기점으로, 원래 동사는 remain이었지만, 두 개가 된 거지. 맞죠? 계속. 토양 오염을. 토양 오염을.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 매년. 매년. 1200. 70만 톤의 플라스틱. 자, 1270만 통의 플라스틱이 주어지. 네. 맞나, 니가? 네. 12.7 million tons of plastic이 주어지. 단어시험 준비해. 그 톤의 플라스틱이 get thrown. 버려진다. 이게 동사지, 맞지? 버려진다 into the ocean. 바다에 계속. 그리고 위협한다. 자, 위협한다 동사 체크하세요. 동사가 두 개네요. 이쯤 되면 감이 오셔야 됩니다. 네. 앞에 봐.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remain 동사였지. 네. S 붙었다 안 붙었어? 붙었어. 붙었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result에도 S 똑같이 붙여야 되는 거야. 이해가나? 네. 마찬가지 밑에 get. 자, S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지. 왜냐면 12.7밀리언 톤이면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니까. 여기도 자 threaten 뒤에 s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끼리는 형태를 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맞나 아니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병렬 구조라고 내가 배웠나 안 배웠나? 배웠던 거지. 이거 시험에 여기 2과 말고 3과에서는 포인트야 이게. 알겠나? 정리해놔 이거 병렬 구조라고 적어놔. 세정아 뭐 오자마자 바로 치노? 아 치는 거 아니었어? 아 굿굿. 됐나? 다음. 그래서 가장 계속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자 그게 주어죠. 체크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이 문제들에 이거 가르쳐 놓을래? To these problems. 얘를 가르쳐 놓고 맞지? 이 문제들의 그 해결책은 계속 만드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친환경적인 대안. 친환경적인 대안책을 플라스틱에.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하자. 그러니까 대안책인데 뭐에 대한 대안책이야?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대한 대안책이지. 해석적으로 어려움은 크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생각까지 문제를 안 풀어본 게 아니잖아, 우리가. 맞지? A lot of plastic foam, 계속. 많은 플라스틱 foam을 사용된다. 수동태 체크하세요. 요거 잘 알아놔야 되는 게, 비동사 플러스 used는 그냥 수동태야. 맞지? 그래서 사용되다지, 그자? 근데 비동사 말고 그냥 used to. 그러니까, 비동사 없이 used to가 뜻이 뭐냐면 익숙해지다 라는 조동사거든. 뭐뭐 하고는 했다 라는 뜻을 가져요. 알겠어요? 요 차이가 있다고. 비동사 플러스 used는 그냥 수동태야. 근데 여기서는 used to, 비동사 없이는 뭐뭐 하고는 했다, 익숙해졌다 라는 뜻을 가지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많은 플라스틱 폼은 사용되었다. 계속. 만들기 위해서 보장 용기를 불행하게도 용기는 사용되었습니다. 자, 똑같은 수동태지. 용기는 사용되었다. 주어 동사 체크하시고 계속. 그것이 몇 주 동안 보호하기 위해 너의 신제품의 컴퓨터 또는 TV를 그것의 여행 동안. 이 여정이라는 것은 뭘까?
배송 또는 배달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너의 집으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거 그들이 뭔데? 플라스틱 컨테이너. 아, 여기 이 데이 체크해 놓으세요. 컨테이너죠. 컨테이너즈지, 맞지? 이 컨테이너즈는 end of이 동사인데 뜻이 뭐냐? 끝난다. 결국 끝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 컨테이너들은 결국 끝나죠. 어디에서? 쓰레기 매립지에서, 맞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뭐 쭉쭉 가죠. 어려운 거 없어서 쭉쭉 갈게. 변명 구조 체크 잘해야 돼, 알겠지? 반복해서 나온다. 이 사람은 그래서 E라고 할게. E는 친환경적인 상품 디자이너입니다. 친환경적인 상품 디자이너는 가로를 쳐놓읍시다. 알겠죠? 인식했다. 인식했다가 동사죠. 체크해 놓으세요. 이 사람은 인식했다. 다음에 that 나왔네. 무슨 접속사? 명사절. 그렇지. 명사절 접속사 되시죠. 계속 인식했다. 뭐를? 플라스틱 포미. 주어죠. 플라스틱 포미. 가진다는 것을 동사네. 근데 3연식 단수 주어를 가진다고 인식하는 거 맞지? 그래서 has로 쓴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가진다고 뭐를? 부정적인 영향력을 어디에? 오케이. 계속 그는 원했다. 제거하는 것을 필요를 이것이 뭡니까? 부정적인. 아니지. 야, 부정적인 영향을 위한 필요야? 이시 뭐예요? 도시 차려 이 친구야. 이거 모르면 어떡하냐? 뭐야? 뭐에 대한 필요를 없애고 하는 거야 지금? 인식하는. 응? 뭐에 대한? 뭐에 대한? 플라스틱 폼. 플라스틱 폼. 알겠냐? 플라스틱 폼에 대한 수요를 없애고 싶어 했다는 거지. 이해가냐? 잠깐만 끊었다 할게. 계속 봅시다. 보면은 so부터 볼게요. 해석 한번 해볼래? 그래서 몇 년 후에 실험을 그는 주어 체크하시고 만들었다 동사 체크하시고 100%의 자연 분해가 가능한 보장 재료를. 오케이. 여기서 알아둘 것은 degrade가 원래 원형이야. degrade가 뜻이 뭐냐면 분해하다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봐봐. degrade 자체가 분해하다라는 뜻이야. 네. 알겠지? 바이오가 뜻이 뭐냐면 생물, 생리, 생체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다가 바이오 디그레이드이겠지, 맞지? 근데 able 붙으면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뜻이. 이해가나? 넘어가 되겠나? 그러니까 그거 알지? 플라스틱 용기는 썩지 않는 거. 그거를 분해 가능하게 썩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잠깐만. 오케이. Main ingredient of the packaging material 되어 있는데 계속해 보자. 주요 재료는 포장 재료의 포장 재료의 버섯이다. is가 동사지 맞지? 네. 버섯이다. 계속해 볼까? 싸고 쓸모없는 농장 쓰레기. 껍질과 같은 쌀과 밀. 자, 껍질과 같이 rice, 쌀과 wheat grain, 밀 곡식을 돼 있잖아, 맞지? 네. 자, like부터는 가로 좀 쳐놓고 like the husk of rice and wheat grain까지 가로 쳐놓고 cheap, useless agricultural waste가 주어야 알겠니? 동사는 당연히 뒤에 있는 is겠지, 맞지? 유의해야 될 것은 all이 아니라 is를 썼다는 거에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주세요, 알겠죠? 이 과에서 이 과에서 수의 일치가 자주 나와.
근데 이게 애들이 너무 쉬우니까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 근데 놓치면 안 되겠지 당연히. 여기서 보면 웨이스트는 쓰레기지만, 쓰레기 하면은 봐봐 양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복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오케이? 이 쓰레기는 계속 또한 필요로 필요하다. 필요로 된다가 맞죠. 수동태니까 필요로. 수동태 체크하세요. 필요로 된다. 그래서 만들기 위한 만들기 위해서 버섯 포장을. 오케이. 계속 쓰레기가 깨끗해진 후에 쓰레기가 깨끗해진 후에. 자, 여기도 수동태 쓰였지 맞지? 맞나? 이 등대만 바보가 아닌 이상 감 잡아야지. 나 봐봐. 첫 번째 수의일치, 두 번째 수동태, 세 번째 병렬구조. 기본 아니겠나? 오케이. 계속 그것은 수동태 또 나왔지. 체크하세요. 섞인다지. 섞인다. 결합되거나 섞인다. 계속 균사체. 균사체가 뭔 줄 알아? 어? 균사체가 뭔 줄 알아? 균이 모여 있는 것들을 말해요. 알겠지? 계속. 자, 미안. 이 균사체가 우리는 솔직히 모르잖아. 아니, 뭔지 모르잖아. 정상적이 우리 보통 생각하면 잘 모르잖아.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꾸며주는 거야. 뒤에 어 메테리얼부터 가로쳐 놓으세요. 이렇게 쉼표 찍었다는 것은 즉, 이 말이에요. 즉, 알겠니? 즉 뭐인? 그 마이셀리움, 균사체가 뭔데? 즉, 재료인, 이 말이지. 무슨 재료인데? 댓 안에 또 꾸며준 내용이 있으니까 댓부터 가로를 또 쳐야겠네. 알았지? 그 재료인, 그 재료가 뭐냐면 can be found. 얘가 동사죠. 뭐 될 수 있는? 발견이 될 수가 있는. 어디에서? 뿌리에서. 그 버섯에. 까지 해서 괄호 두 개가 모두 닫히지. 체크해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버섯 뿌리에서 발견되는 재료래. 균사체라는 게. 이해가? 계속해보자. 균사체는 잡는다. 농작물의 쓰레기를. 자, 일단 주어 균사체 홀드에 S 붙은 거 보여 안 보여? 자, 감오제 수의 일치 진짜 거의 외우듯이 해야 돼. 나 봐봐. 웨이스트 단수 취급 받아놔. 맞지? 방금 지금 균사체 단수 취급 받아놔. 맞지? 그거 외워놓으라고. 알겠니? 계속 잡고 있대. 뭐를? 이 농업의 쓰레기를 함께. 그리고 계속 혼합물은 수동태 동사 체크하세요. 놓여집니다. 어디에? 틀에. 맞지? 계속 혼합물이 자라는 것과 함께. 자, 이 부분을 현관펜 체크를 해놓으세요. With the mixture growing 체크해놓으세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봐봐. 요거 많이 쓰는 건데 언제 많이 쓰냐면 with 나오고 명사 나오고 분사 나오는 거거든. 당연히 이 분사는 ing일 수도 있고 현재분사 pp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도 어떻게 하냐면 누가, 당연히 누가는 명사지. 명사가 뭐뭐 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되겠지 맞지? 물론 수동의 의미면 뭐 되는 게 되겠고. 아, 내가 시간 줄게. 봐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사실 얘가 어려워. 이거. 자, 지금 ing 동 이거 현재 분사 썼잖아. pp 과거 분사는 쓰면 안 되나? 책 가방 놔두고 책 들고 와. pp 과거 분사 쓰면 안 되나 이거지 맞지? 저 생각해 보면 여기서 pp 과거 분사를 ing가 아니라 pp 과거 분사를 쓸 수 없는 이유는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growing이 아니라 뭐가? 뭐 grown이 오면 안 되냐 이 말이지. 사실 안 돼. 알겠지? 왜 안 될까는 이 ing든 pp든 간에 얘네들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사실. 이해가나? 그럼 생각해보면 이 혼합물이 자라나 자라지나 생각해봤을 때 자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누가 길러주냐? 부모님이야? 아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냥 자라는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맞지. 얘가 자라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과거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명사 자리에 근데 과거 분사가 올라면은 명사 자리가 뭔가 당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더 mixture made 이렇게 되는 거지. 만들어지거나 하면 될 수 있는 거지. 정리해놔. 모의고사 문제 푼 거 꺼내볼래? 다 풀었나? 교과서도. 이게 교과서지. 모의고사 내가 문제를 준 건 어쨌어? 아 그거 말고 내가 하나도 안 줬구나. 저기다 줄게. 싫어할 것 같아서 나를 앉아 일로와 일로와 이거 앉아 빨리 앉아 아니 그거 말고 요거 꺼내 삼각 진도 나갈 거야 갖고 와 빨리 학교에서 요거 이런 문법 포인트들 설명해 주시냐 아직 인간밖에 안 들어 뒤에 이 문장은 마무리하자. 더 머쉬룸 패키징해서 계속 해보자. 보석 포장은 모양을 잡는다. 가진다니까는 가진다 모양을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모양을 가진다라는 것은 모양을 잡는 걸 말하지. 그 틀에 맞나 아니가, 그렇지? After a few days, 며칠 뒤에 혼합물은 주워줘. 체크해놓고 뒤 수동태 나온 거 체크하세요. 제거가 됩니다. 맞죠? 그 틀로부터. 됐지? 앉아. 거기 앉으라고. 제가 안 가져왔어요. 왜? 일단 앉아. 아까 그거 가져오고. 네? 아까 그거 가져오라고. 그리고 계속하면 1에서 그것이 주어져. 맞지? 그것은 하고 나서 그 뒤에 동사도 수동태지 똑같이 체크해 놓으세요. 진짜 몇 번 얘기하지만 이거 진짜 뭐 빡대가리 아닌 이상 뭐가 중요한지 이제 알겠지 수동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줘야 돼 알겠어? 그것은 돼 있는데 그게 뭘까? 자 혼합물이 제거되고 그 혼합물이 말려지는 거죠 뭐 하려고? 막기 위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성장을 균사체 맞지? 마침내 이 100%의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패키지가 ready, 준비된다는 거죠. 사용을 위해서. 오케이? 단어 지금 준비해. 그 다음에 계속 봐봐. 이가, 맞지? hope, 희망하죠? 맞나, 아니가? 근데 대 잘라왔는데 이 대는 무슨 접속사일까? 그렇지 맞지 명사절 접속사인데 머쉬룸 패키징 얘가 주어지 맞지 리플레이스가 동사 대체할 것이다 이 말이죠 머쉬룸 패키징은 뭐 할 것을 대체할 것을 기대하죠 뭐를 플라스틱 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버섯을 원료로 해서 만든 뭐 포장 같은 걸로 플라스틱 형태를 대체하길 바라는 건데 플라스틱 폼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 줄 아나? 뭔데? 그게 뭔데? 그러니까 영어로 플라스틱 폼은 알겠다고. 그게 뭔데? 그게 한글로. 이래요. 아니? 그거 스티로폼. 스티로폼 알지? 흰색. 그거 말하는 거야. 알겠냐? 그거 포장할 때 쓰잖아. 우리가 뭐 알지? TV 같은 거 사면 다 오잖아. 그거를 얘가 대체하겠다는 거야.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는 뭐 하는데 얘기를 하죠. 뭐라고? What I want to guarantee에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은 보장하는 걸. 맞지? 그까지가 주어인 거 알고 있나? 체크해 놓으세요. What I want to guarantee까지가 주어고 내가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맞지? 뭔데? is 뒤에 다 이 말이죠. 아, that 뒤에 다 이 말이지? that 뒤에 그거는 좀 이 구문을 해석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껴보자고. in man ears 가로쳐 놓으세요. 이걸 가로 없애버리자고. 생각하지 말자고. 알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보장하는 걸 뭐다? 우리의 후손들 주어지. 특히 뭔데? 우리의 아이들의 아이들. 맞지? 이 후손들이 will be living, 살 거라는 것이죠. 행복하고 and in harmony, 뭐 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한 지구랑 이렇게 되어있지. 맞나니까? 됐나요? 여기까지가 끝. 플라스틱 폼에 대해서. 이해가나?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상가 뒤에 계속 더 보자. 좀 더 보자. 뭐 진도 나가면 되잖아. 학교 진도 상과가 아직 안 나갔지만 뭐 좀 나가면 되는 거 아이가? 다음 페이지까지는 하자. 다음 페이지 별거 없거든. 우호 뭐 저쩌 되어 있는데 We can eat the water container. 물병을 먹을 수 있대. 보면 consumption 뜻이 뭐냐? 소비. 해석해봐. 봅니다. 소비량. 소비량은 플라스틱 물병. 플라스틱 물병의 증가. is가 동사죠. on the rise. 증가하는 것에 있다는 거니까 증가한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체크해야 돼? For example 체크해야지. 접속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석해 볼까요? 그것은 발표되었다. 어허, estimate 원래 원형 뜻 뭐야? 추정하다. 알겠어? estimate 무슨 뜻이라고? 추정하다. 됐나? 추정하다. 그래서 그것은 추정된다 하는데 앞에 is을 체크하세요. 이거 가짜 주어예요. 가리키는 게 없잖아. 알지? 뒤에 대시 뭐야? 진짜 주어지. 이해가 안 해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그것은 추정이 됩니다. 수동태. 그 와중에 수동태 썼지? 맞지? 그것은 추정이 됩니다. 뭐가? 미국이 주어지. 뭐 한다는 것을? consume. 소비한다는 것을 as much as 요거 좀 간단하게 체크해 놓고 이거 이제 다 알지 않나? 많이 누구만큼 맞지? 많이 누구만큼 as much as 36.5 갤런만큼 물병의 말이지. 한 사람당 2015년에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물병을 겁나 많이 소비를 한다는 소리죠. 이해가니? 이거 체크해 놓고 다음에 밑에 내려갈게. 밑에 보면 The problem is에서 문제는 뭐다? 계속해 봐. 대부분 플라스틱 물병이 대부분의 플라스틱 물병들이 버려진다는 것이다. 수동태되어 있네요. 맞지? 네. 그리고 계속 그리고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얘는 능동이죠. 진짜 웃기지 않아? 앞에는 수동이었는데 얘는 또 능동이야. are thrown 그리고 take 맞지? 맞나 내가? 계속 할래요. 계속 그리고 뭐한다? take up 차지를 한다는 것이다. 계속 공간을 쓰레기 매립지 공간을 매립지에서 계속 what if 하는 거 같아. 자, we what if 뜻이 뭐냐 일단 뭐였어? what if 저거나 누가 뭐뭐 하는 것은 어떤가 이 말이지. 누가 뭐뭐 하는 것은 어떤가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어떤가, 대체를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플라스틱 병을 뭐로 with something 어떤 것으로 맞지? 더욱더 환경 친화적인 되지. edible 뜻이 뭐야? 그래. 이거 it가 원형이야. 이거 뭐 편집하다라고 하던데 애들이 아니야. it가 원형이고 거기서 나온 거야. 계속 보면 to solve 계속 해결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플라스틱 병의 이 사람과 뭐 로드리고 가르시아 곤잘레스와 그의 동료들은 했으니까 주어는 여기서 끝나고 당연히 단수가 복수가 그렇지 came up with 생각해냈다 혁신적인 생각 혁신적인 생각을 계속 그들은 만들었다 그들은 만들었다 먹을 수 있는 물 용기 먹을 수 있는 물병을 우호라고 되어있지 어려운 거 없죠? 이 정도까지 지금 보면은 좀 나눠져 있는 거야 주제가 문법적인 포인트 특히 수일치랑 수동태랑 접속사의 아까 얘기했던 with 부분이랑 이런 등등등등 여기서는 사실 문법 문제 아니면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주제가 너무 뻔하거든. 상관 내용 이거 너무 쉽잖아. 근데 내가 내용 일치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 네 주관식 시작이잖아. 단답형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단답형에 나오고 뭐는 이 단답형 아닌 거 서술형에는 문법이 나오고 이해가니? 그러니까 꼼꼼하게 받아야 돼 알겠지? 오케이 상관은 오늘 여기까지 알겠지?